자, 안녕하십니까. 선비입니다. 자,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오늘은 오랜만에 술 한 병 들고 와봤습니다. 마쿠르트. 요구르트 막걸리입니다. 근데 이제, 유통기한이 좀 많이 지나버린. 이게 작년에 사전 예약으로 구매를 하고 한 달 만에 받았었는데, 두 병에 13,000원 주고 구매했습니다. 예. 근데 이게 한 달 지나서 좀 받은 것 같은데, 받고 나서 좀 바로 먹기가 아까워서 냉장고에 쟁여놨더니 유통기한이 훅 지나버렸습니다. 한 2주 지난 것 같네요. 근데 이건 네, 괜찮겠죠. 자, 마쿠르트 450ml, 그리고 에탄올 함량 6%입니다. 술다마라는 곳에서 구매했습니다. 이게 지금은 예약 없이 그냥 바로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다 큰 어른에겐 가까이, 어린아이에겐 멀리 해주세요. 그렇다고 합니다. 얼려서 먹으면 맛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서 얼렸었는데 녹아버렸습니다. 그냥 먹어보도록 하죠. 향은 요구르트 향이 안 나는데? 향은 약간 그 치즈향 섞인 막걸리 향? 이게 오래돼서 발효가 돼서 그런가? 색도 그냥 일반 막걸리 색입니다. 마셔보도록 하죠. 이거 그 크림치즈 막걸리랑 좀 맛이 비슷한 것 같은데, 요구르트 맛은 잘 안 느껴집니다. 크림치즈 막걸리 같은데. 일단 탄산은 1도 없고 산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단맛도 생각보다 많이 달지 않고, 근데 좀 약간 맹숭맹숭한 느낌적인 느낌? 맛이 묘하네요. 이게 설명서 봤는데 매운 음식이랑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유통기한이 많이 지나서 그런지 원래 이런지는 잘 모르겠네. 요구르트 맛이 끝에 아주 미세하게 좀 치고 지나가는 것 같긴 합니다. 잘 느껴야지 느껴지는 정도. 뭔가 병 모양도 그렇고 좀 달달한 요구르트 맛이 많이 느껴질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. 뭐 썩 제 취향은 아닙니다. 또 사 먹을 것 같진 않아요. 뭐 자극적인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드시기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마쿠르트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 안녕.